Now let's take a trip to Gyeonggi-do. Last week we took a rest, so I can't wait going on a holiday. Calm down, calm down. We will travel to Gwangju, which is located right in the center of Gyeonggi-do. Well, BIG will introduce it to us. So let's check it out now. Gwangju로 네.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여행 가지 않아요? 메이저 형한테 듣기로는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체험도 하고 그냥 놀기만 하다고 오셨다고. 힐링식이라고 말하던데.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갑시다! 짱기랑다리기다. 물구나무에 손쉬고 하는 것이 흉입니다. 여러분들 꼭 남한산성으로 오세요. 한국의 숨어있는 매력을 구석구석 찾아보는 시간. 코리아 디스커버리! Discovery. 오늘은 말이죠. 경기도 광주의 랜드마크이자 랜드마크 바로 남한산성입니다. 오, 남한산성. 산성. 산성의 산이 마운틴 그 산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굉장히 막 등산하려면 막 산 타야 돼요, 오늘. 제 생각에는 여기 리프트가 하나 있어서 그걸 타고 네, 올라가야 되니까. 리프트가 안 보이는데? 네. 이상하다. 다 걸어서 올라오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저희가 네. 삼성에 왔잖아요. 네. 이제 저희가 트레킹 코스를 나눠드릴게요. 트레킹 코스? 트레킹이라면 걷는 그거 아닌가요? 그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야, 우리 좀 힙합으로 걸어볼까? 그거? 미안하다. 어? 여기서부터 뭔가 산길이 아닌데, 이거. 흡사 만리장성과 좀 비슷한 느낌인가? 어? 이것은! 이것은! 와! 유니스코에도 내는 그! 어! 무슨 산성이야? 이거 남한 산성이야, 이게! 와! 여기서 올라오는 이 기분이 좋단 말이야. 이 산에 있는 이 위용을 느껴보라고. 아, 이상해. 아, 산의 기계. 산의 기가 보인다. 우와. 여기는 어딘가. 아, 여기 올라와 봐. 올라가서 봐. 이야. 대자연이다. 뻥 뚫려 있어 이게. 아, 좋아. 박수로 보내요. 등산하기 되게 불리한 조건이거든. 아, 진짜요? 나 진짜 지금 진심이 힘들어. 엄청 많이 올라왔어. 형, 쭉 나가요. 쭉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핀님, 작가님, 쭉 나가면 되죠? 먼저 갔어요. 형, 가요. 남자답게. 나 네 발로 올라가야겠다. 이게 편하겠어. 야, 이게 편하다니까, 진짜로. 오, 나 전생에 그... 산짐승이었나 봐. 전생에 나무 늘보. 오, 이게 너무 편하다. 이야. 드디어 왔어요. 와. 정상. 야, 정상 맞아? 정상 맞아요? 들어오시죠. 와. 남한산성 정상에 와서 네. 아, 물구나무 포즈나 이런 걸로 사진을 찍는 게 되게 유행이 될 것 같은 진짜요? 예감이 있다 와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구나무로 동시에 한번 11자를 만들어 볼까요? 아, 알았어요. 11자 복근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는데. 아, 11자 복근 본 다음에 11자 하기 전에 리얼 11자! 이 보일러나? 화면상 어때요? 괜찮아요? 보여요? 안 계시죠?
괜찮대, 안 괜찮대. 아, 이거 안 돼. 물구나무로 갈게. 자, 물구나무로. 물구나무로. 11자. 자, 자, 자. 자, 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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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 시. 자, 자. 자, 남한산성에 오시면 이게 유행이에요. 예, 물구나무 소식을 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여러분들 꼭 남한산성으로 오세요. 여기가 어딘지를 알고 지금 그러십니까? 왕이 위험할 때 거처를 하던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 여기요? 민표! 민표 이런 거 한 적 있지 않아? 제가? 취미로 가끔 쏘죠. 그치? 네. 오, 취미로 가끔 쏴요, 화를? 네. 저번에도 취미로 우리한테 커피 쐈잖아. 고궁! 만작! 만작! 발시! 쏘아, 쏘아. 쏘아! 야, 우리 하나 축하드립니다. 잠시만요. 한 발씩이라니. 거봉! 거궁! 거궁! 만삭! 만삭! 잠깐만, 만삭했어. 아, 진짜! 만삭을 이제 예상기 전에 하는 거고. 거봉! 만삭이다. 만삭! 만삭! 아, 이거 왜 어떻게 넣는 거지? 잠시만요. 오늘 기다려서. 역시! 완전 높아. 예! 예! 만작! 쭉 당겨서 만작! 어, 제법! 다시! 오! 이모 씨가 고생하셨어. 날씨는 이리도 좋은데 내 마음은 왜 이리 어전한지. 어디 내 마음을 사로잡을 여인이 어디 없는가? 여기 있어요. 나 보거라. 뭐야? 나라 아주 보다. 파이트! 빵빵빵! 아프리카요? 아이, 너희들의 미모가 썩 빼어난 건 아니지만 내야! 나 루도에다! 나 루도에다! 매력을 한 번씩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매력을 보여줄 궁녀가 없느냐? 꽃순이! 꽃순이! 꽃순이 한 번! 꽃순이 준비됐어요. 꽃순이 약간 과격한 춤 준비했어요. 아, 귀여워. 뭐야? 저! 아, 귀여워. 꽃순이 했어요. 성공입니다. 네. 성공이에요? 꽃순이 됐죠. 오나라 오나라 아작 강강 유저다 강강 유저다 따따따따따. 저는 청나라에서 팝핑 댄스를 배워왔습니다. 아, 목소리 좀 이쁘게 해. 아, 잠깐만. 목소리 좀 이쁘게 해주면 안 돼요? 청나라에서 팝핑 댄스를 배워왔습니다. 오, 이것은 표정으로 추는 춤인가? 몸으로 추는 춤인가? 오, 이것은 표정으로 추는 춤인가? 몸으로 추는 춤인가? 잘 보십시오. 마지막 권상궁. 전화를 들쳐내고 한 발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해보겠습니다. 야, 안 잡아도 한 다리도 못할 텐데? 자, 아, 도전! 뛰어! 뛰어! 때리십시오! 어머!
아, 엎드려. 엎드려 보자. 어머. 들어가지게. 권상궁 정말 자네한테 실망이 많아. 아, 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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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 밥 타임. 저희 진짜 여기서 밥 먹어요? 와, 여기 진짜 유명한 데야. 와, 와, 진짜 가격도 가격이고 음식 메뉴가 기가 막히더라고. 빨리 장독대가 엄청 많은데? 빨리 먹어요. 이게 또 이제 우리나라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직접 담근 장인의 맛이죠. 장맛이죠, 장맛. 자, 예, 여러분들 저희가 드디어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야! 만! 불행한 소식을 아래에서 듣고 말아버렸어요. 그렇죠. 다 먹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또. 아... 가자! 예! 아, 좋았어. 자, 코스님은 뭐야? 코스님? 몇 개를 성공할 것인가? 아니, 너무 중독됐어. 자, 준비! 하나,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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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네 개면 안정권으로 들어간다! 도전! 도전! 고! 하나, 둘, 셋! 아, 여섯! 여섯! 일곱 개, 몇 개요? 여섯 개요. 여섯 개요. 준비한다, 건빈이. 자, 자. 에이커미 사투! 간다! 자, 셋, 넷! 둘, 하나, 둘, 자! 진짜 너무 맛있다. 아, 굴? 이런 거구나. 아우. 세상 세상 정말. 아, 나. 와. 난리 났어? 난리 나? 끝장 나요? 케이러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남한산성 투어, 경기도 광주 투어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즐거웠나요? 즐거웠죠. 아, 네. 아주 즐거웠습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네.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눈으로 호황했으니까 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숨은 매력을 찾는 여정은 계속되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해야지. 감사합니다. 경기도 광주 놀러오세요.